오히려 남편에게 있습니다. 부인의 여성적 매력에 비해 남편은 남성적 매력을 좀 상실하셨다는 거. 부인은 아직 밖에서 다른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으신 편이지만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죠. 어때요? 제 말이 맞지 않나요? 그럼 부인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남편은 그 기대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걸까요? 예, 예. 제가 생각보다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좋습니다. 빚도 줘서 이 사람이 대신 갚았고요.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다시 한번 사과해야겠네요. 미안합니다. 아니, 저기... 상담 시간 아직 14분이 남았는데요. 다음 손님. 미안해. 내가 하필 이상한 데를 골라가지고. 그 자식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사과하지 마. 더 열받는다. 때려치우고 다신 가지 말자. 그 자식 전문가도 아니야. 아니 부인 앞에서 남편 깎아내리고 망신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냐? 아니 자기가 도박을 했어. 바람을 폈어. 아니 지가 뭔데. 그래 그만하자. 자기도 들어가서 일 보고. 와 이런 말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사장님 화나시니까 멋있으세요. 왜요? 생각한다 지난 날들. 뭔데? 말해. 아리야, 내가 너 정말 좋아한 거 알지?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? 나도 너 좋아해. 무슨 얘긴데 그래? 우리 아빠가 그랬어. 사랑하는 사람들한텐 가장 정직해야 된다고. 근데 계속 그러질 못했어. 나 진혁이가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야. 순정아 그래 네가 진혁이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나도 모르겠어 내 맘에. 그냥 최준영이 자꾸 신경 쓰여. 미안해 정말. 미치도록 그리던 순간들로 또 널 기다려본다. 그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직해야 한다니까. 나도 얘기할게.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어 준영이에 대한 네 마음. 언제부터? 말했잖아.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. 난 너도 좋아하니까. 용기 있다 너. 누가 내가 아는 정순정은 절대 나한테 미안해서 이런 속 얘기 못 꺼내놓을 줄 알았는데. 내가 너 미워해서 완전히 끝난 순간이 있어도 나한테 솔직해지려고 한 거잖아. 우리 순정이 많이 컸네. 그동안 준영이에 대한 내 마음이 남아서 준영이가 내가 아닌 널 좋아하는 게 싫어서